안녕하십니까. 준산동 Q&A 공부방 도마쌤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공부법만 20년 연구해서 공부법과 관련된, 운동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과의 관련성은 이제 막판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을 하는데요. 이 운동신경이 발전을 하면 이게 뇌근육 발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 좌뇌운에 이렇게 손 사용도 그렇고, 운동을 하면 뇌가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뇌가 발전하는데 책만 읽으면 뇌가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운동을 통해서도 많이 뇌가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뭐 지각 능력이라든가, 반응이라든가, 집중도라든가, 인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동을 통해서도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데 어려서, 처음부터 이제 성장이 안 됐으니까 운동 자체를 뭘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처음에 피아노를 시킵니다. 피아노를 운동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피아노를 시키면서 손가락을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좌뇌운뇌가 고르게 발전하도록 하죠. 그러면서 이 뇌에 음악으로 자극을 주죠. 자, 그 다음에는 미술학원을 다니게 해요. 그리고 미술학원이 무슨 운동이냐고, 이렇게 손을 쓰면서 이걸 뭐 만들고 작업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 능력이나 어떤 일을 처리하고 처음부터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잘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운동으로 보여요, 저는. 운동의 관점에서 크게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신체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해나갈 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체육관이라는 걸 보내요. 체육관을 보내는데, 아이 성향에 따라서 체육관을 보내는데, 체육관에 가서 어떤 운동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장님인가가 중요해요. 사람을 보고 체육관에 보내죠. 그러면서 몸을 자꾸 움직이게 되면 아이가 신체 균형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몸을 다룰 수 있는 균형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 운동을 뭐 시키냐, 다섯 번째로 바둑을 시켜요. 그럼 바둑도 운동이냐? 두뇌 스포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동을 쭉 시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중고등학생 때 체육관을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매일 가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보냈는데, 이게 더 커요, 키가. 매일 가는 애보다. 덜 피곤해하고. 어른들은 매일 안 가고 이렇게 가면, 하루 했다가 안 하고 하니까 근육이 더 힘들어서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극하고 반응을 꾸준하게. 근데 청소년기에는 하루 힘들게 하면 하루 쉬면 나서요. 쌩쌩하게 또 하고 하루 힘들면 나서요. 그러니까 실컷 해요. 그래서 자극이 돼가서, 이건 이제 연구 결과도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적이 있는데, 하루 걸러 하루 운동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간에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점심때 하고 학교 끝나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반응이 왔을 때 이 회복률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아침에 할 때도 있고 저녁에 할 때도 있고 늦은 밤에도 있고, 근데 꾸준하게 운동해서 기본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조금 하고 점심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이것도 꾸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A와 B와 C 사이의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몸을 체력도 길러지고 어떤 근육도 길러주고 어떤 능력이 늘어나야 운동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운동을 해갖고 힘들어서 소모만 되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적된 피로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 없으려면 잠깐 어느 날은 쉬기도 하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악영향이라고 친다면 누적된 피로나 이 불규칙하고 했을 때 피로가 누적되지 않게만 주의해서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게 청소년들이 그렇게 보이니까. 다만 어른이 돼서 운동을 해보니까요, 오늘 하고 여기도 안 해요. 안 하면 이때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청소년들이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의 한 80% 정도로 해서 꾸준하게 하면서, 그러면
봄이 이렇게 몸이 밸런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릴 때는 이 균형이 조금 어긋나도 충분히 이걸 이끌어가고 그 생성된 에너지로 아니면 젊은 피부로 뭐 세포로 충분히 버텨내는데, 어른이 되면 이 균형감이 이때쯤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땡겨서 하고 늦게 하고 그러면 밥 먹을 때 자고 잘 때 밥 먹고 하는 것처럼 몸이 잘 쉽게 반응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그럼 운동을 언제부터 하느냐,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데, 자, 평생을 살아보니까 최고의 운동은 스트레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는데, 수학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스트레칭을 해요. 잠자기 전에, 이렇게 몸을 자기가 여러가지 스트레칭 책을 보고 동영상을 봐서 본인의 스트레칭이 있어요. 그래서 5분짜리도 있고, 뭐 30분짜리도 있고, 뭐 1시간짜리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이게 진짜 몸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칭 별거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스트레칭으로 몸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하고 탄탄하게 하면 균형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걸어다니는 것 자체도 운동이 되고, 이 균형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트레칭이 정말 좋은 운동이라는 거죠. 이 스트레칭과 맞게 뭐 요가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칭과 맞게 또 다른 운동도 있을 수 있어요, 심화된. 근데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에서.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면, 자,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운동을 진짜 매니아처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 평생, 아, 이 사람들 다 그 운동으로 인한 병이 있더라고요. 어? 테니스 많이 치면 테니스 엘보가 오고, 어떤 걸 많이 하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안 생길 만큼, 그러니까 최소한 병이 안 들 만큼의 예방책은 항상 가지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하나를 더 얘기하면 줄넘기요. 그거 굉장히 편하거든요. 줄넘기랑 산책, 운동 중에서. 이제 산책도 꾸준하게. 아, 그러니까 산책하면 생각하니까 하는데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차를 하고서 운전을 하고, 다니까 허리도 안 좋아지고 다리 힘이 계속 빠진 걸 느껴서 차를 팔아서 2년째 됐는데 몸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버스 타고 다니고 걷는 것들도 굉장히 큰 운동이 나오고, 뭐 송혜나 뭐 이런 분들, 오랫동안 연애를 하는 분들 보면 지하철도 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운동을, 계단은 항상 계단으로 걸어 다니고, 어떤 연예인 보면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필수해서 애플 힘 만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단으로 다니는 것, 버스 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억나는 것 중에 줄넘기가 뭐가 있냐면, A라는 여학생이 있어요. 집중력도 좀 공부를 잘하는데, 아니 7시부터 와갖고 공부하면 9시만 되면 푹 엎드려서 10시까지 자다가요. 근데 공부 잘해요. 평균 95, 90 넘고 93, 4,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 줄넘기 2000개 할 때까지는 오지 말라고 해서 내보냈는데, 집에서 이를 악물고 줄넘기를 하더니 2000개 정도를 했대요. 나중에는 꾸준하게 몇 달을 하니까 한 번에. 그런데 성적이 97 됐어요. 학원 안 다녔는데. 뭐라고요? 체력이 뭐라고요? 체력이 실력이다. 체력이 뭐라고요? 실력이다. 왜 그러냐면 정말 집중도가 만날 땐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힘들어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체력이 실력이고, 체력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한 것 때문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잠. 잠. 왜? 체력을 충전해야 되니까. 그 다음 뭐라고요? 먹는 거. 먹는 거. 그러니까 꼬박꼬박 제가 식단 챙겨서 먹게 만들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뭐예요? 잠, 먹는 거. 뭐 하고 쉴 거냐고. 쉴 때 체력을 소모하면서 쉬는 사람도 있고, 체력을 충전하면서 쉬는 사람도 있어요. 쉴 때 독서를 하느냐, 게임을 하느냐. 게임, 집중력, 공부 못지않게 소모되거든요. 이게 세 개예요. 요 세 개가 뒷받침돼서 완성이 됐을 때 뭐라고요? 공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아, 여기에다가 잠만 잘 가고 먹고 쉬죠. 그 현상 유지가 돼요. 근데 여기다가 미래를 위해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스페셜이? 이게 운동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할 운동이 없다. 그럼 뭐 하시면 된다고요? 스트레칭. 최고다.
아니면 뭐라고요? 계단으로 다녀요. 버스 타고 다니는지 걷든지 줄넘기 하든지. 그래서 그런데 요거를 못해요. 줄넘기, 산책, 계단, 스트레칭이. 그랬을 때 돈 들여서 운동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돈을 들여서 운동을 하면 나중에 이 나간 만큼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말하고요, 의료비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돈이나 운동해서 쓴 돈이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스장을 등록을 해서 3일만 했어도 의료비 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여서 운동하라고 해요. 청소년 때. 청소년 때 운동을 해봐야 어른이 돼서도 그 운동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때 탁구도 쳐봐야 탁구를 칠 수가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볼링도 쳐봐야 볼링도 칠 수 있는 거고, 당구도 쳐봐야 당구도 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배드민턴도 쳐봐야 배드민턴. 그래서 뭐라고요? 이게 체육 시간이 소중한 거거든요. 사실은 체육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예? 이렇게 제대로 대우 못 받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죠. 체육이. 자, 그래서 답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좋죠, 가급적이면. 근데 안 될 때는 이거를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할 때 무리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산책이나 줄넘기나 계단 걷기로 대치를 하고 누적된 필요가 없는 것만 예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답변하는 김에 공부와 운동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동아쌤입니다.